오늘은 일단 1-1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은 고통받는 1-1 한번 공략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1-1 한번. 1-1을 어떻게 시켰겠냐. 자, 내전드 난이도로 할게요. 당연히 내전드 난이도 기준으로 뭐 원래 처음 시작하면 1-1 여기 보통 여기를 많이 선택하죠. 위에 노트. 아 진짜 억울하네. 당장 빼주고 여기서 점프해가지고 처치해주고. 한 대 때리고 총 네 대 때려야 부서지기 때문에 빨리 올라가죠. 여기서 깔 필요 없어요. 큰일 날 뻔. 여기서 툭 쳐져가지고 상자 뽑아서 상자 뽑고. 빨리 갑니다. 툭 쳐가지고 잡고. 한 대 툭 쳐서 잡고 얘도 얘도 잡고 툭. 까마귀는 빨리 잡아주고. 원래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빨리 갑니다. 여기서 이제 무시하고 무시하고 빨리 짱! 패해주면 바로 이거죠. 예, 이렇게 가면은 된다. 예. 3대 때려서 상자 뽑고. 하지만 다시 나오죠? 맞아도 여기서 만약에 맞았다 저 까면 나와요. 그 갑옷이. 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오니까 대신 황금 갑옷 스탯을 다시 쌓아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는. 내려가지고 5개 때리고 여기서 마지막 한 마리 여기 3번 치면은 상자가 나와요. 이렇게 하지만 아까 스택 안 쌓아놨기 때문에 안 나오죠. 한 번 더. 그래서 빨리 내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자. 점프. 저걸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는데 뭐 굳이
먹을 필요는 없어요. 네, 그냥 가도 됩니다. 여기서.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 가면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서 다섯 대 빨리 때리고. 여기 나오죠? 또 이제 때려주고, 이렇게. 아, 이게 맞네. 자, 내려가지고. 이제 보스죠, 이제. 일단 보스 왔으니까. 보스 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갑옷 상태로 해요. 자, 처음에 때려요. 존나 뗀 다음에 뒤로 빼면서 때려요. 뒤로 빼면서. 자, 그럼 이제 얘가 2페이지 뚝배기 때려요. 그 다음에 뒤로 빼면서 때려요. 이게 3페이지 나오거든 이제. 뒤로 좀 빼고. 그냥 무조건 뒤로 빼요, 이 새끼 잡을 때. 아, 이런. 뒤로 빼면서 잡으면 이렇게 컷 할 수 있죠. 네. 이거 황금갑옷 상태로 왔으면은 한 대도 안 맞고 깰 수 있을 것 같긴 했는데 공속이 빨라가지고.